자, 여러분 오피스 와이프, 오피스 허스번드 들어보셨어요? 그게 뭐예요? 뭐야? 처음 들어봤는데. 처음 들어봤어요? 네. 이게 이제 요즘 이혼 소송 중에 이제 뜨거운 핫 이슈 중에 하나인데. 주말에 1박 2일로 바람이나 쐬러 갈까? 릴렉스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러는 거거든. 집에는 괜찮으시겠어요? 회사에서 진익이라 그래. 아. 왜냐하면 이 직장 생활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거야. 집보다. 그러면 아내, 집에 있는 아내, 진짜 아내보다 금방 또 친해질 수도 있고 이 친해지다 보면 또 이제 또 호칭도 뭐 자기라고 부를 수가 있고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. 이게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 아직 육체적인 관계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인 관계로 의심되는 이런 정황 증거가 있을 때 이럴 경우에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 안 될까가 굉장히 이제 핫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이혼 사유지 않을까요, 그거는?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모의 재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의 재판을요? 네, 그럼 나 계속 그렇게 연락하면 지내면 돼, 네 와이프랑? 왜 꼬셔? 왜 꼬셔? 남의 와이프를 왜 꼬셔? 아니, 뭐라도 좀 해주세요, 뭐라도! 원고의 이혼 청구를 실제 판네요, 이게. 네. 어느 날 이제 남편이 회식 때문에 늦게 온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을 이제 마중 나가러 집 앞에 딱 갔더니 집 앞에 택시에서 남편과 그 여자 동료가 내리는 거야.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거 뭐냐 했더니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는 직장 동료야. 나 친해가지고 한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오해다.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뭐 찜찜하면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남편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톡에다가 문자에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아 부장님 오늘 잘 들어가셨어요. 오늘 수고하셨어요. 내일 봐요. 하트 뿅뿅뿅뿅 남기고 이런 이모티콘도 남기고.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다 보면 뭐 친한 동료 같은 경우 뭐 하트 다 끝나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아 아니지 하트 다른 이모티콘 중에서 하트는 좀 그렇죠. 아니면 하트 색깔이 빨간색은 좀 하트 색깔이 빨간색은 좀 초록색이나 빨간색은 파란색이나 아, 빨간색은 아, 좀 그래 빨간색 말고 빨간색은 좀 뭐 검은색 그치, 그치. 뭐 이런 거는 뭐 그래라 이게 카톡 내용입니다. 네, 카톡 내용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어머머머머머